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잘 사는 것, 행복하고 싶은 것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 인간 일반 대중이 생각한 잘 사는 것은 아마 그러겠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거죠. 근데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뻔한 답이라서. 어쨌든 다른 모든 사람 돈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아마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고 치고요. 그럼 돈이 필요 없는 신은, 우주는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차피 인간을 평가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니까요.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우주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와 신의 눈높이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이 양과 잘 사는 것, 양이 음과 잘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다. 음양의 조화로 음과 양이 함께 잘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우주 신은 사람의 능력을 음양의 조화로 잘 사는가로 여부로 판단한다. 음은 양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이 사는 것, 양은 음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이 사는 것. Righteous soul,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내면의 창조적 지식, 욕심, 사악한 영혼, 욕심, 사악한 영혼의 양, 사악한 영혼의 음. 욕심이 없는 곳에는 오로운 영혼의 양, 오로운 영혼의 음. 우리가 욕심이, 인간은 욕심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은 그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몸이 특히 욕심이 필요하다. 왜? 왜냐하면 먹어야 되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학교 학생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할 때 이 모든 그것은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지는 것이다. 소유. 가지는 건 욕심이거든요. 몸이 필요한 걸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그 욕심이 강하게 되면, 몸과 욕심이 강하게 되면 몸하고 욕심은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몸과 욕심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욕심, 몸의 소프트웨어인 욕심이 몸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몸도 당연히 좋아하죠. 그냥 욕심이 많이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차를 살고, 이거 욕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의 기준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떤 이해도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람을 태어나면 배불리 먹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손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교육을 좋은 시키고 많은 어떤 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욕심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치잖아요. 또 이것이 또 잘 맞아 떨어진 게 이제 돈이 중요시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누가 뭐라 합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방금 읽었던 우주와 신은, 신이 생각한 사람의 능력이 음과 양의 조화로 잘 사는 것으로 옆으로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 인간들은 많은 돈과 많은 비싼 집과 비싼 차와 좋은 옷과 이런 것을 입는 것으로 그 잘 사는 걸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즉 인간, 신이 아닌 인간은 욕심을 기반으로 한 몸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그 기분 좋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악한 영혼입니다. 사악한 영혼 양과 사악한 영혼 음은 욕심과 결탁해서
이 세상을 욕심이 주도가 된, 몸이 주도한 상황에 사악한 영혼이 욕심과 주도해서 욕심의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사악한 영혼은 욕심이 세지만 세질수록 사악한 영혼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편안한 걸 좋아하는 욕심 속에 결탁해서 사악한 영혼을 사니까요. 그래서 사악한 영혼은 뭡니까? 자기 몸이 편하면 돼요. 자기 몸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우주와 신의 영역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개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몸이 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함께하고, 누군가 도와주고, 누가 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이 편하면 되는데, 내 몸이 편한데 왜더 함께해주고, 불편하게 다른 사람 함께하고, 불편하게 왜 아까운 걸 내가 주고, 왜 내가 다른 사람 참사랑해 줄수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악한 영혼 욕심에 편들어서 욕심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도 못하게 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게 하고 참사랑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악한 영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재화가 많아질 수 있죠. 그리고 많이 가지게 되죠. 가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드디어 이제 가지는 문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일터에 가서 10시까지 일하고 왔어요. 그거는 욕심의 개념이죠. 보편적인 개념은 한 8시에 가서 6시에 일하고 오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인간은 경쟁을 하고 더 많이 갖고, 많이 갖는다는 게 뭐죠? 좀더 부자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 욕심이 보편적 인간의 기준에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어떤 일이 있을 때그 끝은 사악한 영혼이 개입합니다. 적절한 사례가 아닐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이렇게 연금 보험을 들었더니, 연금 보험에 든 그쪽에서 그것을 먹으려고 10년 동안 또 애껴서 돈을 먹으려고 하는 사악한 용이 있더라고요. 연금이라는 게 뭐죠? 부은 금액이 10년 동안 부었으면 10년 동안 총액이 있고, 또 다시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그 돈을 이자쳐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부은 것을 10년 나눠준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악한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의 끝에는 사악한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우주와 신은 사람의 능력을 음양의 조화로 잘 사는 것을 여부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주와 신이 사람의 능력의 음양의 조화로 잘 살게 판단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죠? 음이 양과 잘 살고 양이 음과 잘 사는 것은 뭐죠? 음은 양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는 것이고, 양은 음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는 것이죠.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러운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의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내면, 그걸 창조적 지식으로 음은 양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는 것이고, 양은 음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는 이거죠. 여기에는 욕심이 없는 것이죠. 욕심이 제로죠. 욕심이 여기인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영이 탁 되죠. 그때 깨달은 게된 거죠. 그때 의로운 영혼이 활성화되고, 의로운 영혼이 드디어 욕심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 그 순간에 욕심이 의로운 영혼이 활성화돼서 이제 몸과 의로운 영혼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의로운 영혼의 집이 되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의로운 영혼의 양과 의로운 영혼의 음이 이제 서로 이렇게 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음은 양과 잘 살게 되고, 양은 음과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최고의 능력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와 신은 매우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음과 양이 서로 죽고 못 사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주와 신은
두 영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잘 사니까요. 그래서 우주와 신은 이제 두 영혼이, 우러온 영혼과, 우러온 영혼 양과 우러온 영혼 음이 서로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100살, 150살까지 사고 난 다음에 두 영혼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우러온 영혼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게 우주와 신이죠. 우리는 과연 신이 잘 사는 길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이 어떤 대중의 인간이 잘 사는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게 참일까요? 우리는 신이 우주가 잘 사는 능력, 음양의 조화를 잘 사는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부부로 우러온 영혼은 여자와 우러온 영혼은 양인 남자가 늘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음양의 조화를 음과 양이 함께 잘 사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과 양이 함께 잘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자연의 이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대로 살면 되는데 세상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요. 연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오후 2시 40분 저는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는 우러온 영혼의 양과 우러온 영의 음으로 음과 양이 서로 잘 살아서 신과 우주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이 양과 잘 사는 것, 양이 음과 잘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다. 음양의 조화로 음과 양이 함께 잘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우주 신은 사람의 능력을 음양의 조화로 잘 사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음은 양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는 것, 양은 음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는 것. Righteous soul, 의로운 영혼은 조용한 내면이 조용하게 청정한 가운데 창조의 지식을 얻는 것. 그래서 의로운 영혼은 양과 의로운 영혼은 음이 서로 만나서 우주의 질서를 순응하며 사는 것. 그러면 우주와 신은 일상에서 우러온 영혼 음과 우러온 양이 100년, 150년 살고 난 다음에 우러온 영혼의 세계로 무탈하고 안전하게 우주와 신이 모셔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